노래 못하면. 네. 아, 여긴 뭐 그냥 85점 미만이네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예, 대전에서 온 이경우라고 합니다. 아,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대전에서? 아니, 어제 그저께 여기 왔었어요. 네, 어제 그저께 오셔가지고. 예, 내일 출근하신다고 경비도 꽤 많이 나갈 텐데 술도 엄청 드세요. 지금 한 20몇 병 드시는 것 같아 두 분이서. 어마어마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술을 좋아하십니까? 네, 집사람하고 조금만 갈까? 네, 네, 네. 아, 집사람하고 잘 먹습니다. 어,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니까 좋은 점도 있네요. 이렇게 네, 네. 바람도 쉬시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저희 회사 재무부. 아, 사장님이시고, 네, 재무 담당하시고. 어, 그건 뭐, 아니, 지금 드시고 계세요. 저 확인해보세요. 네. 어, 뭐, 그렇다고 뭐, 혼인신고, 호적등본을 띌 수도 없고, 네. 네. 어, 증명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 아, 호적등본 갖고 다녀요. 네, 이제 호적등본 갖고 다닙니까? 아, 갖고 다니는데 하도 의심을 받아서. 좋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결혼차가? 아, 지금, 14년. 아, 14년 결혼 생활. 네. 오, 자제분들도 뭐 많이 크셨겠네요. 네, 셋입니다. 어, 세 분이나 나시고, 네. 화복하시네. 네. 다 술 먹고 나신 거죠? 그냥 나셨어요? 그냥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 예, 예. 아, 다 술 먹고 나고. 두 명은 이제 두 명은 술 먹고 나고. 첫 번째는 노래에 반했대. 와이프가 노래에 반했다고. 이렇게 노래 얼마나 잘하시면. 오늘 검증 들어가는 겁니다. 네. 못하면 어떻게 해? 그냥 네. 쏘겠습니다. 아,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결혼을 왜 했어? 이게 큰일 났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는데, 자,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 그, 친환경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요. 아, 친환경. 원자력 연구소하고 이쪽으로 납품을 하고. 오,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납품을 한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고차원적인 그런 일을 하시나 봐.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오, 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실력은 얼마큼 되는지 들어보겠는데.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숨어오는 바람소리. 아, 여자분 노래를. 아, 그, 이종호. 예, 네, 이종호 선생님께서 부른 노래. 제가 형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가깝게 지내시는군요. 네. 네. 대학가요제 출신이시고 현재 가경동에서 라이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냉정한 채점 들어갑니다. 네. 네. 자, 네. 바라 숨어오는 바람 소리. 자, 박수. 날때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떠만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세우네 밤이 있는 차에 앉아는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서걷던 갈대밭길에 나를 지고 있는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아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다시 할게요. 아니, 다시 하지 마. 아니, 아니. 다시 하지 마. 다시 하지 마. 아니, 끝나는 거. 2절 할게, 내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내가 할게. 싸우지 마시고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을 치고 있는데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내 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아니 화면이 왜 나가면 안 돼? 부부 아니에요? 부부인데요. 네, 그런데 왜요? 얼굴 팔리면 안 돼요. 저희 아직. 아, 죄송합니다. 저 보세요. 네. 아, 네. 잠깐만요. 네. 마이크가 네, 지금 그래. 룰을 아직 모르셔가지고, 네 이쪽으로 좀 줘보세요. 아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네. 답 노래 좀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저는...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유튜브도 올라가고 생방송이고 전 세계 네. 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자, 채점 결과가 올라왔어요. 네. 결과는 일단 발표를 해야죠. 70점? 자,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5점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아니, 지금 감기 때문에. 아, 우리 그 공통적인 얘기가 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서 아니, 이 두 가지를 참 많이 듣거든요. 오늘도 역시. 오늘 역시 또 술 때문에 아니라 감기 때문에 아 애석하게도 점수가 술을 돌려야 되는 점수가 올라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돌릴게요.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돼. 조금 제가 룰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서 제가 모실게요. 자 뭐냐면 그 답가를 꼭 부르게 돼. 아까 잠깐 2절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죠? 네. 인정하잖아요. 남편분은 감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감기 낫고 와야 돼.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